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얀신 백신을 맞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곤한 거 말고 아무렇지 않던데요?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초부터 얀신 백신 사전 예약을 받고 백신 접종을 진행했죠. 물론 하루 만에 끝나버렸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얀신 백신이 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후기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얀신 백신은 30세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인, 군인 등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죠. 아쉽게도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맞을 수가 없었죠.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마 부작용에 관해서일 텐데, 제 주변에는 맞고 나서 막 근육통이다, 막 발열이다, 어지럽다, 타이레놀도 3일 동안 열알 먹었다, 이렇게 저한테 너무 겁을 주다 보니까 저도 아, 그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맞은 당일날하고 다음날까지는 웬만한 스케줄은 다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것 빼고는 정 괜찮더라고요. 심지어 다음날에 일 끝나고 삼겹살에 묵은지 탁 감싸가지고 맥주까지 촤악. 저는 14일 월요일날 오후 4시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예약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스케줄이 있어서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혹시 아침 일찍 맞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맞고 왔고요. 가서 간단하게 문진표를 작성한 다음에 백신을 맞고 약 15분 동안 대기하게 했는데요. 왜냐면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그 15분 안에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신을 맞을 때 하도 사람들 막 어깨가 뻐근하다, 너무 아프다, 누가 막 5대 때린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겁을 먹고 갔는데 저는 그때 맞을 당시에 좀 따끔하다? 뻐근하다 빼고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때 한 번씩이 걸릴 때가 있긴 한데 정말 그 살짝의 걸림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막 뻐근하고 막 근육통 때문에 고생했다? 저는 없었어요. 다만 병원에서 맞고 난 다음에 이런 주의사항 안내문을 주는데 여기 적혀있는 게 3시간 동안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라고 하고요. 또 예방접종 후에 4주 동안은 또 관심을 갖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의사분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고 나서 당일, 다음날까지는 고강도의 운동, 음주는 삼가해달라고 적혀있어요. 특히 저는 지금 요즘에 PT를 받으면서 좀 운동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운동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15분 동안 이상 증상이 없어서 집에 바로 왔는데 이상하게 오자마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잤습니다. 이게 확실히 졸리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몸이 깔아진다? 기운 없다? 피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바로 잤습니다. 오후에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만 자고 바로 나갔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백신 맞고 난 다음에 4시간 동안 자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후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집에 와서 6시에 저녁을 먹고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잤고요. 12시부터 다시 일어나서 다음날 이제 방송이 있다 보니까 또 연습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2시에 또 잤는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에 내리 잤는데 그 내리 잔 게 그냥 잔 게 아니라 왜 정신은 깨어 있는데 이 몸이 피곤해서 눈꺼풀이 안 떠지는 거 있죠. 정신은 깨어 있고 다 들리는데 이게 안 떠져. 몸이 안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잤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다 써서 막 번아웃 상태인 거 막 다 하기 싫고 막 귀찮고 딱 그 상태여가지고 더 잤습니다. 그리고 방송 다시 연습하고 다시 또 자고. 근데 그렇게 자고 나니까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실전에서 그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던 게 빵 하고 터지니까 방송도 에너지 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큰 탈 없이 좀 피곤하고 잠만 자다 끝났고요. 지금은 점점 피로감이 덜해져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또 이 알아보니까 9일 차에 또 반응 다르고 14일 차에 또 반응 다르고 한 달 차까지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부작용에 걱정이 돼서 보실 텐데 그래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큰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직은 좀 맞기 좀 그렇다, 좀 지켜보겠다가 반, 맞고 싶은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못 맞았다가 반인데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굳이 올렸던 거는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크게 문제만 없으면 빨리 맞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얀센은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 산하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 파마슈티카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인데요. 많은 분들이 얀센은 그냥 한번 맞고 끝나니까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한 번의 접종으로 항체는 형성할 수 있지만 얀센 백신이 1회 접종이라는 건 1회 접종만으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1회 접종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아제나 화이자도 실 접종 데이터 상에서는 1회 접종만으로 최소 12주 이상 지속되는 70% 이상의 효능을 보여줬지만 제약사에서 임상에 유예를 설계하고 품목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예를 맞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얀센은 1회 접종이지만 효능은 65%로 그리 높지 않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지금 맞고 나니까 너무나 속 시원합니다. 제가 백신 맞고 싶다, 백신 맞고
맞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계기는 정부에서 7월달부터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분들은 야외에서 노마스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저는 킥보드 탈 때만이라도 좀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니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7월달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더라도 실내에서는 좀 찜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고요. 정부는 전 국민이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경우 15여 이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발표했는데요. 제발 부작용 없이 전 국민들이 백신을 빨리 맞고 우리들의 일상에 되찾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즉파금지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만 이렇게 잡을 게 아닌 게 아침에 지옥철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달리는 거 보면 아니 뭐 유흥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찜찜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겠냐고요. 백신이라는 건 바이러스를 일부러 심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워낙 부작용 편차도 다르고 이상 증상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백신이 두려워서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보단 우리가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 시국을 끝내는 게 현명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도대체 중국 너네 뭘 만든 거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팀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